성장성이 예상되는 또 펀더멘털이 탄탄한 저평가된 유망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는 종목공감 시간입니다. 키움증권 온라인 자문팀의 김병수 팀장과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보기 전에 중간 광고 보고 가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컬러푸드 열풍. 언론에서 집중 조명된 대한민국 대표 레드푸드 오미자. 지금 전화하시면 우리 가족 식탁을 더욱 풍성하고 건강하게 해줄 100% 문경산골 생오미자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상 3년 연속 수상에 빛나는 바로 그 제품, 오미 자연지혜. 면역기능 활성화에 탁월, 심혈관 질환 예방 및 치료효과, 알츠하이머 예방 및 치료효과, 다섯 가지 맛을 깔끔하고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주스, 드레싱, 스테이크 소스, 아이들을 위한 요거트까지 청정자연 그대로 무방부제, 무색소, 무첨가물. 대한민국 최저가 63,900원으로 만나볼 수 있는 단 2주간의 찬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644-0804, 1644-0804, 오미 자연지혜. 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어떤 기업 가지고 오셨어요? 글쎄요, 예전에 여러분들 식품업 쪽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마켓 점유율을 상당히 빨리 올렸던 그래도 주가 상승이 그에 화답하면서 주가가 계속 상승했던 종목군 하나 태기를 한다면 아마 오리온을 좀 들 수 있을 겁니다. 약간 먹는 쪽인데요. 여러분들이 또 관심권을 좀 두실 부분이 2013년도에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 가장 핫하게 활동 부분, 주가 상승 부분뿐만 아니라 활동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에서 점유율 부분을 빨리 올린 종목이 SM의 엑소라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엑소가 중국에서 점유율 부분들을 올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까지 확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엑소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 싸이라든지 그다음에 빅뱅 21을 보유한 금일 추천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의 회사에 뭐 오리온처럼 글로벌 마켓 점유율 부분들을 올리고 있는 회사들의 어떤 성장 스토리 부분들을 금일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큰 흐름을 일단 보자면은 올해는 엔터테인먼트 쪽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시면서 YG 엔터테인먼트를 가지고 오셨는데 앞서서 뭐 엑소의 예를 들어주셨듯이 뭐 이런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핵심은 또 아티스트들 아닙니까? 어떤 활동을 하느냐가 또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YG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YG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매출 부분들을 올리고 있는 게 빅뱅입니다. 현재까지는 네. 빅뱅이고 물론 2013년도 초에는 싸이가 뭐 젠틀맨의 다음 노래 부분들로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 부분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어떤 가수를 보유를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에서 음원 부분들을 발표를 하고 그 위에 콘서트 수익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핵심적인 매출 구성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섹터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보신다고 하면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뭐 빅뱅이 작년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에서 공연 부분들을 시작을 했고요. 일본 쪽에서 공연 보시면 2013년도에는 비중 자체가 작았지만 지금 2012년도에서 30만, 그 다음에 2013년도에 70만 정도 하고 내년에는 거의 80만 관객까지 콘서트 입장객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이 먼저 타겟 부분들이 끝났고요. 아마 지금 1월이나 2월 정도에 이 일본 공연이 마무리되고 이제 일본을 제외한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 빅뱅의 콘서트가 이제 확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상반기까지 거의 중반기까지 매출 구성 부분이 상당히 제한했던 부분이 콘서트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매출 구성 부분들이 확대가 좀 되고 있고요. 역시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쪽 특히 여러분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그 게임을 본다 게임이 아니라 뭐 K-팝 스타가 있습니다. K-팝 스타에서 뭐 YG라든지 JYP 그다음에 다른 회사가 있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특히 동남아시아 쪽에서 가장 많은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게 JYP보다는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만큼 이미지 자체가 상당히 좀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빅뱅의 일본 콘서트를 마무리하고 동남아시아 쪽의 진출 부분 그리고 다음 타켓 부분들과는 YG 패밀리가 또 역시 콘서트를 하고 있고요. 신규 가수들이 새롭게 런칭 부분들을 하고 1,4분기에는 역시 싸이가 작년에는 단독 앨범 부분들을 진출을 했다면 다른 해외 유명 가수들과 협찬 부분들을 해가지고 같은 음반 발매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1,4분기에는 빅뱅의
동남아시의 콘서트 그리고 싸이의 다음 앨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을 가질 수 있는 종목군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또 수입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콘서트 부분을 자세하게 짚어봤는데 사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사업 외에도 매출 다각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글쎄요, 가장 비교를 해보신다 하면 여러분들 디즈니랜드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분들 합니다. 네.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부분들을 발매를 해가지고 물론 애니메이션에 대한 수익도 상당 부분들을 차지하지만 그 외에 애니메이션 이외에 여러 가지 컨텐츠라든지 그런 부가 사업 부분들로 캐릭터 사업 부분이 상당히 더 많은 매출 부분들에 대한 점유율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YG엔터 같은 경우에 특히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K-POP 열풍의 가장 선도적인 역할 부분들을 좀 하고 있고 K-POP 스타에 대한 지원자의 뭐 급증 부분들을 보시더라도 YG 엔터테인먼트에 가지고 있는 그 선호도 자체가 계속 급상승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싸이가 다음 앨범 부분들을 발매를 하고 그다음에 빅뱅의 해외 진출 부분들이 여기에 대한 선호도 어떻게 마케팅 점유율 부분들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본적으로 그 앨범뿐만 아니라 싸이 뭐 캐릭터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도 보실 부분이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2013년도에 삼성전자와 7월 달에 뭐 유튜브 채널 부분들, 동영상 채널 부분들을 오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YG 엔터테인먼트 보유한 가수들의 뭐 전용 쇼핑몰이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월간 기준으로 약 2억 정도의 매출 구성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핵심적인 부분들로도 중국 시장에서 보실 부분이 중국 시장이 이제 작년 12월부터 1월 달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 3G에서 이제 4G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3G에서 4G로 넘어갈 때 콘텐츠를 이용한 특히 대용량 콘텐츠를 이용하는 동영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게임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 상승 부분이 상당히 좀 빠르게 나왔습니다. 이미 기존에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삼성과 동영상 관련된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매출 어떻게 확대 3G에서 4G로 넘어갈 때 여러 가지 콘텐츠에 대해서 점유율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먼저 매출 구성 부분에 상당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좀 크고요. 더불어서 보실 부분이 YG 엔터테인먼트가 작년에 약 100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투자를 했냐면 50억 정도를 중국 온라인 화장품 관련된 회사의 투자 부분, 국내에서도 이 온라인 중국 중저가 화장품 부분들을 준비하는 게 지금 생산 과정까지 거의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YG 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하고 있는 가수들을 통해서 이 화장품 부분들을 선전을 한다 하면 역시 매출 부분들이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기대치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 더 보실 부분이 나머지 50억을 어디에 투자했냐면 최근에 아마 이제 1월달 1월 중하순 정도에 아마 가장 많은 시장에서 핫한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넛잡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3D 애니메이션인데요. 레드로버라는 종목군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레드로버의 지분 투자를 약 3% 이상 50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레드로버를 왜 관심권에 두실 필요가 있냐면 이 레드로버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 거의 첫 번째로 보시면 됩니다. 미국 지역이 약 3,000개관 동시 상영 부분들을 1월 중 17일 정도 아마 개봉 예정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 극장관 상영관 자체가 3,000개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110개국의 판매 계약 부분들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에 YG 엔터테인먼트가 지분을 3% 정도 투자를 했고 여기에 역시 캐릭터 쪽에 싸이가 동반 진출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디즈니랜드와 비교를 한다고 하면 콘텐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관련된 캐릭터 사업 자체가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4년도에서 YG 엔터테인먼트 보실 부분은 콘서트가 동남아시아 쪽의 확대 부분과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작년에 100억 정도를 투자를 했던 화장품 사업과 그 다음에 레드로버를 통해서 넛잡이라는 글로벌에서 110개 국가의 판매 계약 부분들이 완료됐고 북미 지역에서 3,000개 동시 상영 부분들이 진행될 어떤 부가적인 효과 부분들이 2014년 상반기에 가장 이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점이 시장에 알려져서 그런지 외국인과 기관의 또 양매수가 최근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가 역시 지금 5일 연속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잡아볼까요? 현재 주가가 5만 4천 원대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5만 4천 원대 움직이고 있고 지금 아무래도 이제 1월 달이다 보니까 실적이 되는 종목군과 실적
실적이 안 되는 종목군들은 주가 자체, 명암 자체가 상당히 극명하게 갈라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2012년 대비 2013년도에 소폭이지만 영업 개선 폭부들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조금 전에 제가 두 가지 부분들, 핵심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3G에서 4G로 넘어가는 콘텐츠 활성화 부분에 이런 게임 관련된 종목군도 연관성이 있지만, 역시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 그 다음에 중국에서 여러 사업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서 매매 전략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그렇게 물론 한 3일 정도 상승 부분들이 나왔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레드로버라든지 그 다음에 온라인 사업, 특히 화장품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서 거의 부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주가 상승분이 박스권 상단 부분들을 돌파하는 기본적인 파동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5만 4천 원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5만 4천 원과 5만 3천 원과 5만 4천 원대 접근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목표가 부분들은 지금 제가 좀 중장기적인 화면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5만 원대에서 7만 7천 원 정도까지, 7만 7천 원 정도까지 올해 좀 중장기적인 관점 부분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YG 엔터테인먼트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분은 키움증권 온라인 자문팀의 김병수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